안녕하세요, 바다유입니다. 오늘 또 제라늄 빨리빨리 분갈이 하려고 제라늄들 데려왔어요. 미스 켈리랑, 얘는 아직까지 꽃이 없는데, 미스 켈리랑 스완랜드 핑크랑 시리보니, 그리고 얘는 이름이 없는 무명이에요. 이름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바람에 날라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무명이가 됐어요. 요네 녀석 빨리 분갈이를 해줄게요. 보통 여름에는 분갈이를 안 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영양가 없는 흙에 그냥 물 주고 뽑아 놓느니, 솔직히 분갈이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분갈이를 해서 그중에 살아남는 개체를 키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대로 둔다고 얘들이 무사히 살아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영양가 있는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분갈이를 할게요. 여기 미스 켈리부터. 오늘은 다 풀분해 분갈이를 할 거예요. 얘들은 키빈장에 두고 제가 키울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집에 공간이 크게 많지 않아서 다들 집에 데려가기는 자리가 좀 부족해요. 왜냐면 제가 다육이도 키우고 제라늄도 키우려고 하니까 자리 자체가 그만큼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화분에 관리하기 쉽도록 풀분에다 놓고 얘들 키우려고요. 미스 켈리는 제가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제라늄이래요. 한국에서 민우진이맘님 그분께서 만드신 한국 제라늄이라고 하네요. 지금 얘는 꽃이 안 폈는데 꽃대가 되게 자주 올라온대요, 얘는. 그리고 연분홍 꽃이랑 분홍 꽃이랑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올라오나 봐요. 일단 흙은 이 흙뿌리가 오래돼서 습하다는 느낌? 그리고 영양가가 전혀 없는 흙에 심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렇게 자, 깔끔하게 흙을 털어내고요. 또 분갈이를 해볼게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제라늄을 작년부터 베란다에 키우긴 했어요. 근데 제라늄에 대해 정보 같은 걸 전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이제 그냥 꽃이 이뻐서 언니가 몇 포기 주길래 그냥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웃자라면 친정에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름에도 제가 분갈이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전혀 그런 거 식물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여름에도 분갈이를 하고 그냥 막 키운 것 같거든요. 근데 크게 실패하진 않았어요. 수영이 엉망진창이 돼서 그렇지 막 웃자라고 못생기게 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죽인 제라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또 분갈이를 해봅니다. 살아나면 이제 풍성하게 살아나겠죠. 물도 자주 주고 집에 있는 제라늄들은 솔직히 요렇게 작은 애 영상이 끊긴지도 모르고 혼자서 계속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얘들 분갈이에서 물 자주 자주 주면 지금 모습이 아닌 풍성해질 거예요. 집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어린 애들, 요런 애들 데려갔었거든요, 작년에. 데려가서 그냥 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풍성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예쁜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들도 제라늄 분갈이에서 키핑장에 두면서 물 관리를 열심히 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얘는 스왈랜드 핑크예요. 스왈랜드 핑크고 지금 뿌리가 흙을 털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뚝뚝뚝뚝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뿌리를 여름에 힘겹긴 하지만은 싹다 털어내고요. 새 흙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얘는 유럽 제라늄이래요. 이제 셀렌드 핑크는요, 이 이름처럼 핑크색 꽃이 피나 봐요. 그리고 겹꽃으로 이제 유럽 로즈 제라늄 그 과래요. 그래서 꽃잎이 미니 장미 형식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꽃대 올린 거는 얘가 미니 장미라 해야 되나? 지금 영양가도 없고 형편없어서 꽃대를 올리긴 올렸는데, 이거를 장미 로제트 모양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은 제가 검색한 결과 이제 꽃이 풍성하게 피면서 장미 모양으로 핀다네요. 지금 얘는 목대를 푹 묶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서 어느 정도 고정될 때까지. 얘도 삽목한 지는 얼마 안 됐나 봐요, 보니까. 형태가 딱 뿌리 내린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얘는 스왈랜드 핑크였고요. 또 시리보니, 얘는 시리보니래요. 시리보니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줄게요. 지금 보면 여기 꽃이 보이시려나? 꽃이 핑크색에다가 조금 빨강색, 그러니까 거의 흰색의 꽃에다가 빨간 라인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진부동 깨순이도 나오고요. 되게 색상이 화려한 꽃이 나온대요. 얘는 시리보니고, 빨강 하얀 꽃이 되게 예쁘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찐 핑크에 깨순이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꽃이 핀다네요. 얘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라늄. 얘도 여기다가, 지금 제가 여기 배수층에 넣는 거는 만들어진 인공석이에요. 난석 대신요, 보통 난석을 배수층에 많이 깔잖아요. 근데 난석은 저는 가루가 져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석 대신, 예, 이름 초코볼? 초코볼로 검색하셔도 되고, 배수도리로 검색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어요. 약간 진짜 초콜릿 볼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예요. 되게 가벼워서 쓰기 좋더라고요. 이제 다육이, 저는 분갈이를 할 때도 배수층에는 저걸 쓰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흙은 상토 70%에 다육이 배합도 30%를 섞어 쓰고 있어요. 집에 있는 제라늄들은 상토 100%에 썼는데요. 얘들은 지금 제가 살짝 키핑장에 둘 거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다육이 흙을 조금 섞어서 배수가 더 좋도록 이렇게 바꿔봤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초보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여서. 얘는 지금 시리보니였고요. 그리고 무명이도 분갈이를 할게요. 무명이는 너무 작은 종자포트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명이는 여기 애들 빠진 요 작은 화분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굳이 큰 화분에 안 넣어도 되고, 요 정도 털게요. 흙을 다 털었다가는 뿌리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뿌리 자체가 전혀 남아날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화분이 작으니까 딱 여기 구멍만 막을 정도로 배수층 깔고,
얘를 잡아 넣을게요. 다육이뿐만 아니라 제라늄도 그렇고 식물들 여름에 지금 특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건 좋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분갈이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저는 특별한 경우라 생각을 하고 분갈이를 하거든요. 얘들을 여름 내내 아직까지 8월, 7월 지금 말경인데 8월 한달 내내 영양가 없는 이런 흙에 두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분갈이를 해서 두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뭐 식물 키우는데 정답은 없지만은 저는 초보여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키우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저보다 많이 키우셨겠지만. 이렇게 네 녀석 분갈이를 했고요. 이렇게 예쁜 네 녀석 분갈이를 했네요. 왜 카메라가 계속 삐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분갈이를 했으니까 여기 꽃대가 예쁘긴 한데, 꽃 피기 전에 얘를 잘라버릴게요. 꽃대를 이렇게 잘라서 지금 꽃대에 올라가는 영양가를 차단을 시켜서 그냥 뿌리 활짝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라고 뭐,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꽃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꽃대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여기 꽃대는 완벽하게 마르면 또다시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워볼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